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오빠 생일인데 제가 깜빡해서 밤에 늦게 왔어요. 생일 드리러. 깜빡했어요. 아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는데 우리 엄마가 한우를 드시고 싶다 해서 한우 집에 왔어요. 딸이 생일이라 해서 오늘 한우 먹으러 왔어요. 내가 한우를 좋아해서. 북한에서는 아버지들 생일이 있어도 엄마들 생일은 없어요. 아버지 생일 때는 집에서 떡도 치고 만두도 하고 고기도 잡고 직장 동료들 동네 아버지들 불러다가 막 술 마시고 막 노는데 옛날에는 물론 고난의 군대는 거의 다 없었고 엄마들 생일은 없어요. 엄마들은 쌀떡이 충나는 거 너무 아까워서 본인 생일은 안 세세요. 그렇죠 엄마? 저도 제 기억에는 아버지 생일은 엄청나게 잘 샀는데 엄마 생일 때는 생선 같은 거 삶아서 먹으면 그것도 또 엄마는 대가리를 드세요. 진짜 나는 그 아버지 생일은 그 직장 사람들이 그 부서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와가지고 그래. 생일날은 명절날보다 더 크게 세는 거 같아. 더 크게 세. 그지? 왜냐면 우리 형감도 또 그 뭐야 또 직이 있으니까 그치 아버지도 직위가 있으니까 또 더 크게 셌지. 그리고 명절날보다 생일날 잘 세야지 아버지들은 의시돼요. 본인들 권이라고 생각하지. 야, 우리 아이들은 또 은근히 아버지 생일 엄청 기다리고 그래. 엄마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그래 며칠 전부터 준비하지. 내 생일이 진짜 멋있게 봤어. 그래 내 언제 한번 영감 보고 내 생일인데 그러니까 아 그럼 좀 준비 잘 하지 나도 좀 잘 보고 먹기 이만 하면 끝이야. 준비 좀 잘 해서 나도 얻어 먹겠다. 아버지는 그래도 잘 사겠는데 왜 엄마 생일 안 세셨지? 생일만 어디 잘 안 세주더라고. 희한하네. 월급 타서 봉투를 그저 그 쪽지 채로 딱딱 그저 내 손에 짜주고 머리가 아플 때는 그저 머리카락에 딱 돈을 좀 따가고 엄마한테 다 주고 그랬지. 돈 다 타가고 그래 생활비를 지금 소고기 먹으면은 북한에서 소고기 먹고 총살 나간 사람들 생각나가지고 그때 내 그 아버지 잡혀 들어갔을 때 그 아줌마가 거기 면회 그 밥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 그 주에는 어떻게 돼서 여기 왔냐 어떻게 돼서 갔냐 그러니까 그 송아지가 뼈에 들어서 그래 그 송아지를 잡아서 먹었대 구워가지고 들어왔다고 자고 병이 걸린 송아지를 잡아먹는데도 죄가 돼서 사람 맛을 나라야. 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소고기를 먹어보고 야 소고기가 이렇게 부드럽나 난 처음 느꼈을 때 너무 놀랬어. 북한에서 소고기를 간혹 가다 먹으면 병벌에서 죽은 먹이, 죽은 소 즐겨 먹어. 즐겨가지고 3박 4일 삶아도 즐겨요. 즐겨가지고 나 이거 와서 소고기 먹고 야 이렇게도 맛있는가 이런 거 진짜 처음 먹어본다 했어. 거기서 뭐 먹어보지 한번 뭐 먹어봐. 소고기 파는 것도 없고 소고기 팔면은 출처를 캐가지고 그래 죽이지. 그래 출처 캐니까 고기도 어쩌다 먹어야겠네. 매일 먹으니까 나 이게 처음이야 지금 군림에 들어왔어. 엄마는 잡술한테 안 잡습니까? 맨날 잡술해. 나는 돈이 아까워서 아니 돈을 갖다 뭐 하려고. 난 정말 답답하는 사람. 아니 고기랑 사 드시라고 제가 계속 용돈 드리거든요. 안 드세요. 잘 먹어야지. 여기 죽기 살기로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뭘 먹는 거랑 먹는 게 제일 싼데. 그럼 혼자서 먹게 안 돼. 누구 같이 먹는 사람이 좀 식당 가 먹겠는데 같이 식당 가 먹을 사람 없잖아. 그렇구나. 그래. 고순 아줌마랑 돈 모아서 엄마네 친구들이랑 돈 모아서 그렇게 같이 잡수면 되지. 그럼 뭐 또 다 한가? 왜? 아까워서 돈이? 돈이 아까워. 아 진짜.
생일날이고 무슨 먹어야 알아야 산대. 생일이에요? 내가 생일 돼서 왔어요. 어머님이 생일이에요? 네, 네. 어, 생일날이 국수 먹어야지 오래 산다고. 저희 자 뭐 웃잖아. 카레미 결혼식 날도 국수를 먹어야지 오래 산다고. 생일날도 국수 먹어야지 오래 산다고. 나 왜 무슨 처음 들어? 왜 처음 들어? 거기서도 그런 말이 있는데. 생일날 국수 먹어야지 오래 산다고? 그랬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원래 국수를 안 좋아해서. 난 그런 거 싫어해. 엄마, 돈 아끼지 말고 좀 고기랑 잡수고 싶으면 좀 잡수시오. 알았어. 아, 그 나한테 그 돈 받아가지 마.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앉아서 같이 갈 사람 있으면 짜는데 갈 사람이 없어. 카드까지 다 줬더만 그 마음대로 먹고 쓰라고. 진짜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지 안 아프고 건강하고. 근데 거기가 별로 먹지 않대. 당기지 않나 그지? 고기? 응. 왜? 난 고기 매일 먹어도 안 싫은데. 아니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는데. 응. 평상시는 고기 먹지 않대. 그렇게 당기지 않아 고기가. 돼지고기랑 그 냄새, 돼지 냄새 딱 싫어. 아, 돼지 냄새. 나는 고기를 하도 좋아해서 돼지고기 먹어도 돼지 냄새 나는 거, 남들 돼지 냄새 난다 해도 난 돼지 냄새가 뭐지 했는데 한 10년 먹으니까 그새 돼지 냄새 난다. 그 전까지는 돼지 냄새가 뭔지 모르고 먹었다니까. 많이 드셨어? 어쩌다 먹이니까 맛이. 남들이 들었으면은 내가 뭐 하나도 안 챙겼으면 좋겠어. 진짜. 아, 물, 물이 기본인데. 그래. 야. 버섯에 물을 다 쏟아버리고 지금 어떻게 해? 버섯 물이 기본인데. 먹어봐야 알지. 이거 봐. 식당이랑 나는 식당은 그렇게 음식을 줄 아예. 니가 같이 가야 식당 가지 식당 안 가나? 나랑 같이 식당 가자도 안 가겠다면서. 무슨 식당 음식 맛없다고. 언제면 대한민국 음식에 다 적응할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고 그때뿐이고. 배불 너 못 갔잖아. 면 시켰는데? 국물이 이렇게 많냐? 엄마 이거 다 그냥 고기 같이 먹는 야채들이야. 무슨 풀이 이렇게 많아. 무슨 풀이 이렇게 같이 먹으라는 거지. 야채가 몸에 좋으니까. 여기 다 좋은 거만.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거 터키 풀이야? 어. 세상에 터키 풀 다 먹냐? 토끼풀 다 먹냐? 아, 우리 거기 토끼풀 토끼만 먹는 줄 알지. 이 사람은 이게 우리가 산에 나는 풀은 거의 다 먹는 것 같아. 산에 나는 풀 다 먹어? 그 다음 호박. 그 우리는 어제 호박이? 어. 호박이 우리 먹을 생각도 못 했잖아. 그치. 이건 호박이 잘 먹더라고. 호박이? 아무리 배고파 나 먹으니까. 그래. 그거 먹는 거 하겠지 뭐. 건강을 생각하고. 야, 우리 그거 먹는 거 했지 뭐. 어디 먹는 줄 알았어. 그 여자 한 칸 다 먹더라고. 세상에 더 기쁜 거 어떻게 있냐.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북한에서는 토끼풀이야. 토끼들 먹는 토끼풀. 보자, 토끼풀 맞냐? 토끼풀이야 이거. 토끼풀이 맞니? 근데 여기 사람들 이거 되게 잘 먹어. 그러게. 나는 이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풀이랑 생강 다 드셔.
그래. 다 먹어. 난 그 원인분들이 그 뭐야 야처 1년에 10kg씩 받치기잖아. 북한에서는 병원 다니는 사람들이 의무에 1년에 약초 10kg씩 받쳐야 돼. 10kg. 그래 그 산에 그 약초 휴가를 또 준단 말이야. 그래서는 그래 약초 휴가를 받고 산에 가서 그 약초 캐려고 하는데 그 야 여기는 그 그 뭐야 도둑이 도둑이 거기 도둑놈 꿀이 가서 가득해. 그다음 냄새가 그래. 얼마나 그래도 우리 그거 개구미를 안 했어. 그때 어쨌든 먹 생각 안 했어. 먹을 줄 몰랐지. 먹는 건 줄 몰랐지. 야. 도덕을 그 도덕이 그 난 그저 그 도덕을 만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도덕하고 만삼이 다른 걸로 하더라고. 그거 먹을 준비도 안 했어 우리. 그거. 먹을 줄 몰라서 그랬나? 아 먹는 거 알긴 아는데 그거 그렇게 캐 먹으라고 안 해. 그 사람들은 그 둥글레는 캐서 그거 먹었대. 둥글레는 캐서 먹었대. 도라지하고. 오 마이 갓 한번 드셔볼래? 이거? 그게 뭐야 그게? 나도 모르겠어. 이게 뭐지 이게? 도사 뭐인가? 무슨 뿌인가? 무슨 맛이야 엄마? 나도 이러면 나도 무슨 맛이야? 맛이 영 없진 않구나. 맛이 영 없진 않아? 장이다 찍으면 맛있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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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더 있어. 이것도 드시고. 무슨 맛이야?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 저기. 뭐야 이거 상추 비슷하잖아? 상추? 그거보다 좀 썩썩한데? 좀 썩썩하지? 엄마 드셔. 나는 못 먹을래. 나도 저는 76살인가? 서른세면 76? 76세? 세월이 빠르다. 엄마 여기 몇 살 때 왔지? 63. 63에 왔지? 13년 살았네. 대한민국에 오니까 어떻소? 어떻게 좋지? 더 맛있어. 딸 잘 만난 덕이, 딸 잘 낳은 덕이지. 딸 잘 낳은 덕이지. 딸 덕분이지. 딸 덕분이지. 우리 집에서 개고생은 내가 다 하고. 계속 잡혀나오고 잡힐도 잡히고 마지막에 막 죽고 싶어서 잡혀. 그렇게 그때는 잡혔는지 그렇지 말이야. 누군지 시켰어? 네 자취국수. 생일날 국수 먹어야지 오래 산대요. 한번 드셔보셔. 생일날 국수 먹어야 오래 산대. 맛은 어때 엄마? 맛이? 맛이 괜찮고. 생일날 소감이 어떻소 엄마? 딸덕분이 속이 비싼 소 한우를 먹고 기분이 좋소. 기분이 좋소. 저 토끼풀 이게 토끼풀이래. 토끼풀 먹어볼까 어떤가? 먹어보세요. 어때? 풀레 난다. 풀레? 아, 못 먹겠어? 풀레 나. 알았어요. 이런 식당에 엄마 다 먹고 나면 디저트도 줘. 디저트란 게 뭐야? 디저트. 디저트란 후식. 후식? 대한민국 오니까 오래 살고 싶다 하는 이런 욕망이 있어. 그래?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북한 있을 때도 똑같이 사람 살 죽고 싶은 거는 아니 그게야 그것은 자기 이 힘드니까 빨리 죽었으면 하는가? 살아가는 게 귀찮아서. 살아가는 게 귀찮아서? 북한에서 노인들이 하는 말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해도 막상 죽게 되면은 그렇게 소홀히 안 돼.
펄. 그지? 그 노인기를 다, 뭐, 다 산 것 같지 않다, 산 것 같지 않다. 그치? 그렇지. 90대에서도 산 것 같지 않다고. 산 것 같지 않다고. 엄마, 응?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런 풀 다 먹어. 그래. 우린 다 남겼어. 근데 이게 죽지 않아서 잘 안 먹어. 풀? 어. 다 남았어. 이슈 되지 않아, 안 먹어. 먹어야 돼, 우리 건강에 좋은데, 야채가. 돈이랑 아끼지 마고 좀 잡숴, 거기랑. 너무, 너무 아껴, 너무. 지금 거스나 접반 끌더라고. 강일엄마, 우리, 저기, 뭐야. 치킨 먹으러 안 가겠는가 보더라고. 내 사주면 되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배달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둘이 지금 가자 가자 하다가 그냥 못 갔어. 치킨 먹으러? 어. 그럼 나보고 전화하지. 치킨 좀 시켜달라고. 내가 이제 치킨 시켜줄게. 고순 아줌마랑 같이 잡수 엄마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치킨이야? 치킨이지 다. 거기서도? 그럼 대한민국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다 가는데. 야 진짜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대한민국은 매일 생일이에요. 그지? 잘 먹으니까. 그러게, 잘 먹으니까. 매일 잘 먹으니까. 매일 잘 먹으니까. 매일 생일이고, 매일 명절이야. 생일은 뭐 어중간에 잘 잡수지 않고 생일날 같지 않지? 오늘은 생일 생 것 같아? 생일 생 것 같아. 하도 잘 먹으니까 얘기해. 싫어서 안 먹지. 먹기 그래, 싫어서. 싫어서 안 먹지. 나는 이런 음식들이 남으면 보이브에서 못 먹어서 굶던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파서 죄지는 것 같아. 그러게. 그래서 계속 안 남기고 먹으려고 하니까 살쪘어. 옛날 북한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딸 있는 집에 부모들은 비행기를 타는데 아들 가진 부모들은 구르마 탄다. 구르마 탄다. 여기도 그런 말 있더라고. 아, 그래? 여기도, 여기도 그런 말 있어. 아, 진짜? 여기도 그런 말 있더라고. 한국에도 그런 말 있구나. 그래, 여기도 그런 말 있어. 그래서 딸이 있어야 된다, 딸이 있어야 된다 하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생일 잘 지냈습니다. 딸 덕에 무슨 비행기를 탔고 먹는 것도 잘 먹었고 다 됐네. 그래, 저만 집에서 살고 뜨뜻한 집에서 살고 뜨뜻한 집에서 살고 다 됐네. 이제 무슨 소원이 있어? 소원 이제 뭐 없지 없지 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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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요.